알파벳이 쓰여 있는 카드가 그림처럼 늘어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 비어 있는 카드에는 어떤 알파벳이 들어가야 할까요? 자판 키보드로 영문을 쓰고 한글인데 영문을 쓰고 그럼 속으로 얘기할래? 속으로 해. 힌트 주세요, 힌트. 아, 너무 어려운데? 정답! 중3 정도로 생각해야 돼요. F. F? 네. 맞아요? 이유를 말해도 이유를. 네. 그럼 F구나, 저는 F구나. 아, 저는 그냥 F라고 생각합니다. 야, 이유가 있어. 아니, 이유가 없을 수도 있지. 아니, 과정이 있어요. F가 있는 거지. 아니, 자고 일어나서 세수를 했어. 그냥 세수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꼭... 아니, 깨끗해지려고 세수하는 거지. 아니, 그냥 버릇처럼. 아니, 버릇처럼 나오는 거야. 버릇처럼 나오는 거야. 내가 생각 안 하고 먹을 때 있잖아. 아니, 저 힌트를 하나 주세요. 네. 일단 F가 맞는 것 같긴 한데. 힌트 드리겠습니다. 카드에 쓰여 있는 알파벳은 어떤 단어들의 앞 철자입니다. 그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단어들 앞에 있는 절차가 뭔 말인지 저희 친구도 이해가 안 되는데. 저기 더 힘든 거 우리가 아는 단어가 몇 단어가 안 돼요. 잠깐만. 정답! 숫자.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아, 이건 지인이가 맞춘 거야. 근데 제가 맞췄잖아요. 그럼. 마치고 이제 제가 알면 되잖아요. 물어. 화장만 가면 돼. 자, 다음 문제 가보죠. 다음 그림의 모든 점을 지나는 네 개의 직선을 그려보세요. 단, 연필과 종이가 떨어져서는 안 되며 한 번에 그려내야 합니다. 이게 뭐야 또? 문제가 이해가 안 돼요, 저희는. 단, 연필과 종이가 떨어져서는 안 되며 한 번에 그려내. 야, 안 되잖아. 야, 안 돼. 여섯 개로 하자, 여섯 개. 네 개의 직선이요? 어떻게 네 여섯 개로 돼? 한 번에 다 그려야 돼요? 떼면 안 되고? 정답! 오 마이 갓! 나야, 야, 이거 어떻게 나? 천재야? 야, 나 어떻게 해? 와, 나 미치겠다! 야, 나 이과야, 이과. 나 공대. 어, 그래, 미쳐. 그래요? 와, 나 천재인 것 같아. 나 이제 쉽게 했어, 쉽게. 너, 생각들면 내 세포에 분명히 뒤에서... 이과에 공대라고 그랬다. 네, 달려. 저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일단 본능적으로 봤을 때니까. 하나, 둘, 야, 저거 내가 했던 건데. 떼면 안 되잖아. 넷. 떼면 안 되잖아. 한 번에 그랬다고. 아, 맞아, 맞아. 이거 떼면 안 되지. 펜을 떼면 안 된다고? 떼면 안 된다고. 아, 이과의 공대? 너 이과의 공대라고 너 지금 그랬니, 너 지금? 아, 다, 손을 떼면 안 된다고? 네. 한 번에 다 그래야 돼. 어, 나는 되긴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됩니까? 자, 이렇게 점이 있죠? 점이 있죠? 아, 보고 싶지도 않다. 자, 이게 쭉 간다고 봤을 때. 그러니까 직선으로 간다는 게 아니고 지금 판이 좁아서 그런데. 이렇게 쭉 가서 아, 우리 분위기 지금 카이스트야. 둘, 셋, 어, 네 그림이 형돈이 지금 너 발표하고 좋은데? 네? 왜 안 돼? 선을 그리면 결국은 무한대로 평행선이잖아. 아니죠. 직선이 평행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직선이냐면 어, 좀 약한데 수학이? 힌트를 조금 주실래요? 힌트 드리겠습니다. 직선이 반드시 점 안에서만 그려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림이 아까 변함이 없죠? 그림... 어... 점이 하나 더 생긴 거라. 아닌데? 어? 마지막 세 개가 더 굵은데? 그렇죠. 여기서 보니까 어, 착시인가? 움직이는 거 같아, 움직이는 거 같아. 아니, 약간 삐뚤어졌네. 돌지. 뭔가 있어. 아, 난 왜 자꾸 대각선의 개념이 생각나지? 이거,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거요. 뭐. 하나, 둘, 셋 쭉 벌어져서 요거가 표선이 네? 야, 이게 말이 되는 소리. 말이 되는 소리를 좀. 어? 형은 바둑 둬요? 동수 형은 오목 두시는데? 형들이 얘기가 거의 전답에 근접은 해요. 좀 해. 제일 못 가겠네. 야, 이게 대강인지 알 것 같은데. 대강 알면 안 되지. 골! 아, 이거다, 이거. 뭐야? 아, 나 진짜. 그러니까 내가 저거 그렸거든. 형이 언제 그렸어? 아니 이거 이렇게 이렇게. 아, 야 무슨 소리야? 아니, 아니, 이거야, 이거. 아, 이거야 이거. 아, 형은 아니지. 이거 맞거든 이거. 하나, 쭉, 둘, 셋, 넷. 왜 가운데도? 아. 가운데 제일 처음에 칠했잖아 이렇게. 하나, 어떻게 둘, 나왔어? 셋, 넷. 아, 보여주세요. 원. 넘세스야, 넘세스. 이게 어떻게 여지야, 팀장님? 아, 이거 넘세스야. 다음과 같은 배열의 성냥개비에 추가로 성냥개비 5개를 더해서 9를 만드세요. 무슨 말이냐, 제가.
야,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청각부터 하나 붙여봐. 아, 이게 뭐야, 다섯 개? 손냥개비에 추가로. 여섯 개인데 요거에 손냥개비 다섯 개를 해서. 아, 정말 미쳐버리겠네. 아, 홍철아, 너 어떻게 된 거야? 야, 너 광역자라며. 아, 내가 너무 깊게 들어왔나, 학문적으로? 무슨 소리야, 그게 뭘. 아, 했어, 했어, 했어. 야! 이거예요? 오도하 기사. 예? 숫자를. 형 아니지. 아, 이거 성냥개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었잖아. 이게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풀어준다. 에이, 그렇게 얘기해야지 풀었다. 그러면. 에이, 진짜. 어, 풀었다. 아, 저게 영어다, 영어. 나인. 아, 저 이상한 종이야. 나인이에요. 여섯 개. N. 하나. 둘. 아, 이거 참 정말. 둘. 야, N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아, 왜요? N, 요거잖아요. 그게 무슨 N이야? 나인, 나인. 숫자고. 오, 아니야, 9를 만들래잖아. 예, 나인이 9잖아요. 맞아, 씨. 아, 내가 너무 창조적인가? 맞아, 정답! 맞아, 맞아! 야, 맞아! 맞아! 야, 맞아! 나이자, 나이! 아, 저거다, 저거! 야, 했어! 야, 형들아, 이번에 이렇게! 이렇게! 야, 야! 하나, 아, 이거 제 거잖아요. 네, 다섯! 아. 야! 그지. 야, 얘를 저거다가 아니, N 요거도 N이잖아요. 이게 무슨 N이냐. 아. 형돈이 맞은 거지. 형돈이 정답. 형돈이요. 아, 이건 정말 이거는 뭐 진짜로. 아. 너는 하여튼 저 웃기는 거 빼놓고 정말 다 잘한다. 야, 이거 어떻게 맞냐? 너는 정말 넌 최고다. 1위야, 지금 1위? 1위. 저거를 영어로 딱 표현하는 이 발상, 창조력. 와. 한 탐험가가 오지에서 심각한 전염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여행가의 도움으로 3일치의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이 약은 두 종류인데 한 종류를 하루에 두 알 이상 먹으면 죽게 되고 반드시 하루에 A약 한 알과 B약 한 알을 3일 동안 먹어야 합니다. 첫날은 A약과 B약을 각각 하나씩 잘 먹었는데 실수로 나머지 약을 모두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A약과 B약은 색깔과 모양이 똑같아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병원에 가는 데만 3일이 걸려 가다가 병세가 악화될 수도 있고 만약에 잘못해서 한 종류의 약으로 두 알을 먹으면 죽게 됩니다. 병을 완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 머리 아파. 아, 머리 아파. 저걸 왜 떨어뜨리냐, 쟤는. 아, 이거 하지 말자. 패스, 패스. 주사로 맞았어. 너무 복잡하네요. 병을 완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면 되지. 이러면 진짜 못하겠다. 기도하면 기적이 나는 거죠. 너무 길어가지고 이거 못하겠다, 진짜. 아우. 이게? 그럼 풀어야겠네. 그럼 풀어야겠네. 아, 너무 어려운데? 둘 다 알약이에요? 왜? 그럴 수도 있지. 똑같다고 그러잖아. 야, 하나 가려야겠네, 그러면? 시럽이야, 시럽? 아, 진이는 근데 아, 약에! 그럴 수 있지. 약의 색깔이 달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이거 되게 쉬운 문제 아닌가? 정답! 이틀에서 3일째 넘어가는 딱 밤 12시에 네 알을 동시에 다 틀어놓은 거예요. 색깔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냄새가 다르는구나. 와, 뭐야 이거. 아, 오케이! 정답! 알약 하나를 반씩 나눠요. 그래서 반을 네 개 놔보면 되잖아, 하루에. 와. 쟤는 또 왜? 어떻게 알아? 우리. 왜 10당이 7이 5야? 17이지. 그러니까 이거 뭐지? 자, 요즘 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좀 SNS 상에도 그렇고 이게 좀 예. 있습니다. 사실 요 문제를 접하신 분들은 상당히 쉬울 수 있는데. 정답. 아, 뭐예요? 예! 5. 자, 정답 5. 아닙니다. 아니야? 왜? 먼저 설명을 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설명해줘. 문제가 너무 어렵나요, 그죠? 자, 힌트 드릴게요.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 대박, 아, 대박. 나 알겠다.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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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 7! 7! 그래. 7! 그렇지. 정답! 7! 7! 형돌아! 정답! 왜 7이죠? 시간이! 그렇지, 그렇지! 10당이 7은 17시니까 그렇지, 그렇지!
PM 5시가 되는 거고.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야, 재석아, 그거 보고 힌트를 그렇게 그런 거 좋으냐? 맞추신 분은 계속 맞추셔야죠. 그러면 그럼 창의력으로. 창의력 가자. 아니야, 창의력이자. 창의력 그게냐? 쟤네가 하나 하 나오면 안 돼. 하 멍청해. 아, 하 멍청해. 하 나오면 하 바보야. 자, 빨리. 자, 5초 안에. 오, 창의력 바로 가죠, 그럼 계속. 창의력. 네. 좋습니다.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는데요. 이 그림에서 8개의 직선을 제거해서 2개의 정사각형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쉬워, 이거 쉬워. 이거 형돈정궁이에요, 형돈정궁. 그러니까 이런 거. 일단 그려, 일단 그려. 직선 8개를 지워서 정사각형 2개를 만드시면 돼요. 나게 할 수 있어. 이쪽에 다 하는 거 같아, 우리 쪽은. 자, 뒤에서 여러분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맞네, 이거 맞네, 정답. 네, 정답.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면 하나? 아, 그치! 큰 거, 가운데 거! 자, 정답입니다! 오케이! 앞으로, 오케이. 앞으로.